안녕하세요. 한국 갈 준비하고 있는데 짐을 싸려다가 짐 싸기 전에 제가 한국 갈때 무엇을 사가지고 가는지 잠깐 소개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먼저 코스코 이쪽은 트레이더조 그다음에 타겟에서 몇개 샀는데 먼저 코스코는 꿀, 마누카 꿀. 제가 이번에 가는 거는 오로지 부모님만 잠깐 뵈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안 만나서 그냥 부모님께 드릴 거 위주로 골랐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오메가3 코스코에 파는데 좀 처음 보는 건데 리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고 그다음에 이거는 수면제까지는 아니고 조금 잠을 잘잘수 있는 그런 영양제 같은 거라서 요거 2개 밤에 좀 자주 깨시니까 요거 필요할 때 드시라고 그리고 샤론파스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있어서 요 2개 그다음에 강황 좀 기억력 치매에 좋은 영양제들 그리고 한국에 이거 실버 있는데 그래도 미국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친구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리고 하시라고 남자용, 여자용. 저는 이것도 괜찮거든요. 이것도 실버 50살 이상 필요한 영양제 있고 그다음에 머리 아플 때 두통 뭐 한국에도 좋은 약 많지만 이거 에드빌 저거는 되게 잘 듣거든요. 젤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 코스코에 같이 팔길래, 샀습니다. 그리고, 코큐텐. 혹시 또 필요하실까봐 하나 우선 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트레이더조. 누구나 다 아는, 저도 좋아하는 쇼핑백. 두개 샀고요. 혹시 해서 다섯 개 샀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조에서, 뭐, 한국에 갈때 하나씩 다 사간다는, 핸드크림. 이건 알간 오일이에요. 손톱이나 뭐 머리나 이런 데좀 갈라지고 영양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발라주는 알간 오일. 그리고 제가 이거 요번에 뭐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발견해서 그냥 샀는데 그 프로폴리스 허니 들어있는 목에다 이렇게 스프레이 목 아플 때 스프레이 뿌리는 거두개 샀고 이것도 프로폴리스예요. 근데 좀그 피곤할 때일 많이 하고 그럴 때한 잔씩 마시는 것 같아서 제 동생이 앉아서 오랫도록 일하고 하는데 피곤할 때 하나씩 먹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몇개 샀습니다. 이거 뭐 젤, 모이스처 이거 뭐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다 사간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두개 샀고요. 트레이더조 하면 이거 소금 조미료 병들 유명한데 저는 뭐 다른 거 많이 한국에서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도 많이 있고 속시에서 핑크 솔트 소금하고 후추 그다음에 이거는 저도 굉장히 잘 쓰는 뭐 볶음밥 같은 데 넣어서 먹어도 되고 나물 위에 뿌려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식 조미료 두개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엄마가 기침을 되게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타겟 쇼핑 갔다가 뭐 사려고 간건 아닌데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요거 사고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미스트예요. 여행 갈 때마다 하나씩 가져가는데 세개 샀어요. 그리고 이거 처음 발견해가지고 사봤어요. 스타벅스 인스턴트 커피인데 제일 약한 거 그다음에 조금 미디움 로스트 사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쓰려고 메이크업 리무버 이렇게 사고 제 엄마가 항상 입술이 갈라지시고 좀 그런데 이거는 입술 모이스처 하는 게 아니라 스크럽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가 그냥 혹시 해서 조금 하니까
나중에 효과 좋으면 큰거 사드리더라도 어떤가 몰라서 사봤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고 한국 잘 다녀오겠습니다. 완전 관광객 모드. 아, 밥 먹고 청계천 나왔어요. 이제 디저트 먹으러 갈 거예요. 완전 직장인들 대박. 직장인들 광화문에 점심에 직장인들 대박이죠. 텍사스에서 왔는데 광화문에서 텍사스를 보네요. 이걸 사러 왔어요. 이거는 뭐야? 어떤 거 살까? 허니맥주 맛있겠다. 치즈가 뭐 먹는 거야? 그냥 치즈 오일. 플레인도 맛있겠다. 호두 이게 맛있겠지. 와가 사지 말까? 아니야, 사. 아, 없어, 없어. 뭐가 맛없어? 내 스프레드만 많으면 어떡해? 이거는 두고두고 먹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와, 지금 와서 맛있겠다. 와.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귀하고 멋있는 건지 몰랐는데. 너무 좋네요. 저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정말 위해요. 와, 여기 너무 멋있어. 사진 찍어줄까?